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엄청 큰데요? 뭐야? 버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지금. 네, 상추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녀석, 네, 핫토이 마블 준비해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로 나왔던 윈터 솔저 팔콘 되겠습니다. 팔콘의 윈터 솔저! 네, 사실 이 드라마 자체가 계속 나오면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뭔가 보고는 있지만 뭔가 계속해서 조금 실망하는, 네, 뭐 그런 드라마들의 연속인데, 이 팔콘 앤 윈터 솔저, 네, 이 여섯 편만큼은 또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요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윈터 솔저는 20만원 후반대, 이 팔콘은 40만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박아줘라. 이제 좀 안 본 사람들은 좀 좋아요도 좀 달고 댓글도 좀 달아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은퇴시키고, 팔콘과 사실 이제 초반에는 살짝의 앙숙이었고 캡틴 아메리카를 둘러싸고 뭔가 그런 삼각관계도 아닌 뭔가 그런 우정 프렌드십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둘이 티격태격 뭐 그래도 절친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버키 되겠습니다. 뭐 단순합니다, 그쵸? 구성이 단순하고요. 맞아요. 수트가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와칸다에서, 네, 받은 비브라늄 8. 네, 옛날에는 사실 뭐 비브라늄 뭐 하면은 이제 딱 캡틴 아메리카 방패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흔한 녀석이 되어버렸죠, 그 물질이. 아, 목에 또 이연 방지로 이렇게 스티로폼이 좀 더 들어가 있고요. 키가 좀 커 보이는 느낌인가? 전체적으로, 네, 이런 뭐 비율 자체가 제가 사진에서 본 것보다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바디의 이 안에 그 짱짱함이 기존의 최신 수트 바디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좀 흐물흐물한 느낌이, 네,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다리 관절들도 그렇고요. 허리도 좀 그런 것 같고, 왼팔을 다 잘라서 이렇게 비브라늄 팔을 겉으로 드러낸 모습이고요. 관절 움직임은, 네, 뭐 요 정도 움직임. 오! 팔 이렇게 잘 빠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허리 움직임. 이게 바디를 같은 걸 쓰는데 옷의 재질이 달라서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예, 요거는 느낌, 네, 느낌이 조금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고요. 바지는 예전에 나왔었던 그때 그 바지를 그대로 본인이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단벌 신사인가 얘는? 세바스찬 스탠의 얼굴의 싱크로율은 뭐 상당히 좋다라고 뭐 보여집니다. 헤드 디테일들이 최근에 보여드렸었던 그런 톤이나, 그죠,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헤드 보면은 뭔가 컬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쵸, 막 이렇게 막 머리 뜬 느낌들도 좀 있잖아요. 헤어 파츠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게 기존의 핫토이의 헤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수염 자국들, 와, 요 콧볼이랑, 그죠, 여기 뭐 미간들, 전체적인 이런 팔자 살짝 나와 있는 것까지, 또 이렇게 왼쪽 구레나룻 앞에 이런 약간 그런 점? 두 개? 이런 것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역시나 버키에, 네, 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실제 총 축소한 것처럼 디테일하죠. 네, 멋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지 않죠. 이런 개머리판들 뒤로 움직이고, 이런 개머리판 돌려서 총 쓰고 쏘고, 그렇죠? 이렇게 꽂아서, 그리고 돌려서 내려주고. 네, 이런 스쿠프도 다 빠지고요. 들면 들릴 것 같은데 좀, 네, 조심스러워서 일단 빼고요. 여기가 이제 탄창 넣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네, 움직여지고요. 얘도 열립니다. 소름 포인트, 노리쇠 후퇴 전진됩니다. 총알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꽂으면, 네, 뭔가 피규어 말고 총에 몰빵한 느낌. 네. 요게 그 로켓이 얼마에 팔래 물어봤던 그 총이랑 동일한 총인가? 그리고 칼, 와, 요 나이프가 단검이, 네, 요렇게 색깔 자체가 조금 더 은빛 컬러로 좀 들어가면서 디테일해진 것 같아요, 더. 이거 어디 꽂을 데가 있나? 그냥 이런 데 꽂는 건가? 야, 뭐 버키만큼은 설명서를 안 봐도 될 줄 알았는데, 네, 설명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따로 꽂는 데가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네요. 칼은 뭐 사실 이런 데다가 넣을 수는 있는데 딱 이렇게 꽂는 곳은 없어요.
더 팔콘앤 윈터 솔저라고 네 이렇게 육각 스탠드 들어가 있고요. 손 파츠도 네 쌍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은 본인의 손, 반장갑 낀 손이고요. 네 비브라늄 팔 왼손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먹 쥔 손 한 쌍 그리고 네 이렇게 뭔가를 잡는 손 한 쌍 총을 또 쥐는 손 한 쌍 이렇게 펼친 손 한 쌍 자연스러운 손 한 쌍까지 해서 네 다섯 쌍이나 넣어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자체는 이걸로 바꿔 껴서 한번 넣어볼게요. 강철 팔로 총알 같은 거 막 다 막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액션씬이 사실 그런 건데 아 이제 뭐 예전만큼 네 그런 느낌의 액션씬은 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포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괜찮나요? 바로 그냥 네 방금 봤죠? 실시간으로 네 한 30초 만에 그냥 이렇게 바로 뚝딱 해버네. 그래서 멋이 없나? 버키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박스가 큽니다. 네 정말 또 기대했고 저도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진짜 실물 포스는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박스가 굉장히 좀 크죠. 아까 보통의 네, 6분의 1 스케일의 일반 박스랑은 좀 다르게 큰 느낌이고 수트를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딱 입었을 때 꽤나 멋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팔콘 자체가 지금 그 윈터 솔저 버전이랑 11호 버전도 다 가격이 굉장히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뉴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이기 때문에 네, 이 친구를 차라리 또 겟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네, 한번 열어서 볼게요. 버키가 파란색 뒤에 이제 박스 아트의 그런 배경이었다면 이 친구는 베이스를 빨간색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본인의 심볼을 이렇게 좀 넣어줬습니다. 와 뭔가 좀 되게 커 보이는 느낌이네. 멋져 멋져 멋져. 와 이게 이거였어. 저는 드라마 자체도 막 휘뚜루마뚜루 보고 막 그래가지고 새로운 수트 디자인인가 보다 했는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캡틴 아메리카의 그런 느낌이네 이게. 장단지 쪽에 팔콘의 아머 느낌 네 이렇게 전환 쪽에 팔콘의 아머 느낌이 있지만 이렇게 몸통을 보면 그쵸? 오 이거 캡틴 아메리카 여기까지 그죠? 오 캡틴 아메리카 새 수트인가? 팔콘이 이렇게 떡하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보호색 느낌으로 수트가 조금 어둡거나 좀 그런데 네, 이 친구는 세상 쨍한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캡틴 아메리카의 상징인 별 마크뿐만 아니라 가슴에 삼각별과 미국 국기 느낌의 흰색 빨간색 줄무늬가 또 인상적인 캡틴 아메리카가 된 팔콘의 수트네요. 뒤쪽에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등침을 좀 지고 있는 게 네,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의 이제 합체된 모습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팔의 움직임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예, 많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되는 것 같고 다리 움직임도 평균 정도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트 디자인 처음에 딱 보고 조금 이제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또 막상 피규어로 또 나와서 좀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네, 괜찮아요. 헤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전에 나왔었던 그 친구들의 헤드 11호 버전과 윈터솔더 버전도 굉장히 좋긴 했었거든요. 고글이 따로 네, 탈착이 안 된다는 거 외에는 누가 봐도 네, 이 샘의 얼굴 싱크를 굉장히 좋고요. 짧은 머리를 지금까지도 고수하면서 또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기른 모습. 고글 안에 보이는 이 눈도 네 지금 화면에 지금 약간의 비쳐서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당연히 네 이 눈까지도 표현은 해줬고요. 덥기 때문에 그죠 이 고글을 따로 탈착을 못 시킨 것 같아요.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 이 공중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전투하면 귀실이 올 텐데 아무튼 이렇게 귀는 뚫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프로필 진짜 멋있네요. 잘생겼어요. 손 파츠는 세 쌍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주먹 쥔 손 한 쌍, 또 뭔가를 이렇게 잡는 손 한 쌍, 네, 꾹 웅크리고 있는 손 한 쌍, 그리고 펼친 손 한 쌍,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쌍. 버키보다는 네, 한 쌍 적고요. 그리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실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도색 상태가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식으로 와 너무나 멋지게 네 이렇게 도색 처리를 해줬어요. 와, 마감도 굉장히 좋고요. 야, 이 레드윙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와칸다에서 뭔가 자기네 스타일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아래쪽, 와, 미쳤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날개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실버에 스카이블루 이런 느낌인데 너무 예쁜데요? 날개가 너무 큰데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큰 거야, 멋있게. 이 날개에 딱 보는 순간 드는 느낌은 1984, 네, 그 골든아머 수트 원더우먼 거. 그게 지금 생각이 났고요. 관절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약간 통짜였는데 이렇게 접혔다 펼쳤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베이스는 육각 스탠드네요. 네, 이렇게 팔콘의 윈터 솔저 육각 스탠드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견딜 수 있을지가, 네, 일단은 의문이고. 이 레드윙은 그죠, 이렇게 추가 연결 파츠 통해서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어요. 와, 날개를 다는 게 이제 오늘의 메인일 것 같은데. 자, 여기 이렇게, 네, 꺼집어내서 요거 빼주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세 개의 파츠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 조인트를, 네, 여기 파츠를 꽂아줍니다. 생각보다 더 꽉, 이렇게 볼 조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 날개를 보시면, 네, 이렇게 조인트가 있죠. 요거를 이쪽에다가, 네. 그리고 이게 여기다가 또 바로 꽂으면, 네, 여기가 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래 그냥 파츠 그대로, 네, 꽂아주면 되고요. 꽂아주면 됩니다. 와, 엄청 큰데요? 뭐야? 자, 여기 보이시죠? 관절들이 여기 하나 숨어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 관절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 가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구부려질 수 있고, 요거도 뒤로도 이렇게 펼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가고요. 이 친구도 한 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앞으로 구부렸을 때에 이 날개들의 유격들은 또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새에 뭔가 그 진짜 깃털 꽂아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동도 가능하고 해서, 네, 참 머리를 좀 잘 썼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식으로, 네, 뭐 들렸을 때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 네, 크게 갈 수 있다. 꽤나 높은 자유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비는 부분은 이렇게 날개들로 좀 채워주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아직 버키 잊어버렸어. 생각도 안 나, 지금. 얘를 이제 뭐 팔에 차거나 보통 이제 뒤에 이렇게 착용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츠를 또 하나 넣어주면은 요거 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다. 아! 자, 요거, 요 친구를 여기다가 꽂습니다. 요 클리어 파츠가 요렇게 고리가 되었죠? 네, 요거, 요 부분을 여기다가 그냥 걸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패, 이렇게 꽂는 것까지 완성입니다. 이거 안 뺐어도 됐네요. 날개를 안 단 상태에서는 요거를 뺀 상태에서 착용을 하는 거고요. 날개를 끼우면 여기가 이만큼 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걸 찬 상태에서 끼워주는 거예요. 예, 날개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똑같이 이 클리어 파츠 고리를 꽂아주고요. 지금 요 방패의 손잡이를 하나 뺐습니다. 원래는 지금 방패 손잡이가 딱 있는 상태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걸면은 날개가 있을 때 그 공간을 이제 주는 거고, 네, 손잡이를 뺀 상태에서 여기 걸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잘 붙고, 뒤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날개 없을 때에 방패를 꽂은 캡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아, 너무 멋있죠. 원래는 양쪽 옆에 이제 우지 같은 거 그거 총 들고 있었는데, 뭔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 방패를 이제 무기로 쓰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총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와, 일단은 뭐 전시효과나 이런 것들이 진짜 골든 아머, 네, 원더우먼만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얘 있었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캡틴 아메리카, 네, 팔콘과 윈터 솔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앞으로 또 이 친구가 뭐 중심이 돼서 또 다른 히어로들과 함께 그 정복자 캔과 한번 맞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 보면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